입술도 꼭 다 가고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한마음 주야간 주화관 노인 보호센터 경기도 용인에 이렇게 우리 한국 가해방정에서 또 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왔습니다. 우리 한국 가해방정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뵀는데 오늘은 이제 2016년도 마지막 그 마무리 짓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오늘 이브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거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. 한 7, 80명 오신 것 같은데 보통 때보다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가족 동반 오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예,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가수님들이 한 19명 오셨습니다. 한 25명 오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.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한 시간 이상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약 한 시간가량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했습니다. 우리 가수님 나올 때 많이 박수를 보내주셔야 돼. 네. 네. 너는 노래 불러. 나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면서 가수가 이렇게 신이 안 나요. 박수도 쳐주고 앵콜도 하고 춤도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 가해방송 예. 대표로 있어요. 예. 예.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리고 또 가수 이성대 하면은 또 노래방 기계에도 나와 있습니다. 수진이 뭐 일탕시도 나를 이렇게 해서 지금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MC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우리 어른들한테 선을 보이겠습니다. 예. 세우라 세우라. 네. 예. 예. 이렇게 함께 또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없이 흘러